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거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IT 투톱 기업들이 사실상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개별 종목 간의 이슈도 많은 아주 활기찬 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 오늘인데 5월 시장 안에서 그렇게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던 화장품주 안에서는 다소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몇몇 개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힘은 좀 잃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상황인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관심도와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이슈일지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아스코가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늘 시장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아스코 개막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인 아스코가 개막이 됐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가 됐고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는 3대 암학회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스코,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AACR입니다. 미국의 암학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ESMO인 유럽 종양학회인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스코와 ESMO입니다. 특히나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많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의 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도 참 기대가 컸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아스코, 에스모의 영향력이 사실 이전보다 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스코의 힘이 좀 강한 듯합니다. 해마다 4만 명 이상의 관계자가 모여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 등을 공개를 하는데 한국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여건상 사실 임상 3상을 통과 해서 FDA로부터 승인을 받는 물질이 잘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고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현재 좀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부터 사실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컸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코 전에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됐던 게 리가켄 바이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4%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6천 원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과 리가켄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스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포스터를 진행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일단 HIV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 2시간 전쯤에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오히려 급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켄바이오, 루닛, NK맥스 그리고 일동제약의 퍼블리케이션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고 있는 GI이노베이션까지 포스터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진행이 됐던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AI 쪽으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부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 아스코에서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AI 관련 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의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최근 아스코의 두 가지 좀 트렌드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ADC입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항암 시장의 사실 트렌드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합니다. ADC가 붙었다 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기도 했는데요. 항암 치료 시장이 최근 들어서 ADC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 2년 전부터 ADC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가 최근 들어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세포를 정확하게 타깃하고 있는 것이 ADC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체 치료제 기반으로 해서 세포 독성 약물을 붙여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AD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 항암 치료제 그리고 항암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상용화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ADC가 앞으로 주가가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었지만요. 이번 아스코에서 그 기대감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ABL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CS5001에 대한 임상 1상 초기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 때문일까요? 오늘 리가켄바이오 주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뿐만이 아니라 ADC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항암 시장의 트렌드는 ADC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에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스코와 가장 연결해서 볼만한 부분은 유한양행이 될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과 얀센은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메인홀에 이 아스코에서 유한양행과 얀센의 포스터를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 그리고 얀센의 아미반타맙 S의 병용 임상 결과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렉라자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은 앞서서 얀센의 1조 4천억 원으로 레이저 티닙의 기술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얀센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 7월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용 임상 결과가 우수할 경우에는 FDA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이번 아스코에서 유한양행과 얀센이 발표를 한 것을 보니 7월에 FDA에서 분명히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10% 가깝게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들에게서도 시너지가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기간과 방사선학적으로 반응으로 유망한 치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 7월 FDA 승인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꼽힌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동아에스티, 뉴로보, 그리고 셀트리온, 한미약품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사실 아스코 안에서는 유한양행이 주인공이었고 앞으로 한미약품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뭔가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이전보다 좀 분위기가 달라진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조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주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5월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 지수가 좀 힘을 받지 못할 때도 화장품 관련주가 워낙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6월 시장 안에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그 힘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5월 시장을 받쳐주던, 5월 시장의 화장품주를 받쳐주던 수출과 실적에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뭐 지난달 28일부터 29일에 걸쳐서 UAE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이 안에서 우리 정부와 UAE는 이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로 이 한국과 UAE 사이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안에서 정말 여러 섹터의 관세가 많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관세 철폐를 통해서 이 관련된 섹터들 어떤 섹터가 수혜주가 될 것인가, 어떤 섹터가 좀 힘을 받게 될 것인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에너지 섹터부터 첨단 사원 그리고 관광이나 바이오 관련된 섹터까지 그 해당 섹터에 관련된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이 화장품주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화장품주 5%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내놓은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해부터 4%대를 시작으로 매년 1%를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화장품주가 1분기에 힘을 더 얻은 것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힘이었는데요. 뭐 중국에 이어서 일본과 미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힘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중동 지역 안에서의 확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동은 현재 화장품 수출 4위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중동 지역 현재 맞는 화장품을 개발을 하고 특히나 우리 화장품에 힘을 주고 있는 ODM 섹터 안에서 더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중동 뷰티 시장을 정확히 공략을 해서 이 수출의 힘을 더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을 더 확실히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의존도도 좀 크게 낮출 수 있어서 그 기반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체결된 협정 안에서 이제 서면 통보의 접수 이후에 두 번째 달부터 그 첫째 날에 이 적용 내용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 철폐 내용이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시장 안에서 힘을 더 얻고 정말 이 화장품 업계의 두 번째 빅사이클이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득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화장품 시장이 확대된 상황이고 좀 특징을 더 알아보자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마스크팩이나 뭐 일부 고가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던 수출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고기능 에센스 그리고 이 지금 선케어 제품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뷰티 프로덕트 부분에서 더 두각을 받고 있어서 중저가 브랜드들을 필두로 어떻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좀 흔들리고 있는 화장품 시장 안에서도 실리콘2, VT, 아이패밀리 SC는 장 초반에 좀 강력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오후장 안에서는 흐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VT와 실리콘2는 여전히 강력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15%대의 상승세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에 워낙 강력한 힘을 보였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상승세가 158%, 3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 더 기대가 된다.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2분기 화장품업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